간밤 미국 증시가 많이 오르고 마감을 해서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들도 크신 것 같은데 자 종목은 뭘 보면 좋을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로 갑니다. 설영용 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AP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 제가 AP 시스템을 뭐 3만 원 정도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뭐 최근 3일 동안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의 5.11이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전일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을 연간 300만 장 수준을 삼성전자로 공급하게 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삼성의 QD OLED 수율 안정화에는 한 1년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패널을 받아와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OLED 시장에 대한 장비라든가 소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한 단계 높여주는 큰 이벤트가 되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하반기 때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중소형 OLED에 대한 투자가 재개될 가능성이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트북이나 태블릿 용 OLED 탑재에 이제 폭발적인 증가가 있는 상황인데 A5 투자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서도 EDO라든가 티안마 쪽에서도 신규 투자가 되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장비주의 대장인 AP 시스템의 수주 가능성이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약 150억 원 정도로 컨센 한 12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면 올해 21년도 매출이 약 6천억 중반까지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약 630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약 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22년도에는 8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이루어지게 될 것이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현재의 주가는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매수가는 전일 종가 근처였던 3만 3천원대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만 8천원, 손절가는 3만 1천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장님 아니시죠? 설 부장님 엄청 저점 잘 잡으셨네요. 지난주에 나쁘지 않은 타이밍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부장님 얘기를 듣고 만약에 투자에 참고하셨던 분들은 지금 엄청난 수익권에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저 또한 감사합니다. 또 이런 종목 하나 더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 오늘은 AP 시스템으로 집중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다음 주에 한번 이런 종목들을 또 한번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